자, 이제 그 79쪽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은 중요도가 낮습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중요도는 낮고 난이도는 높으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흡수가 되면은 받아들이고, 안 되면은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고, 마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정률세의 역진세적 효과입니다. 정률세의 역진세적 효과. 정률세가 뭐죠? 일정한 비율로 세금 매기는 거겠죠. 역진세는 뭐예요? 소득 수준이 높거나 또는 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보통이에요. 적게 내는 게 보통이에요. 많이 내는 게 보통이죠. 그거는 무슨 세예요? 예, 그건 누진세죠. 그럼 역진세는 반대로 뭐겠어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거를 말하죠. 정률세로 부과하면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정률세인데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똑같고요. 새 집과 낡은 집, 요 조건만 다르다고 보세요. 다른 조건은 똑같아요. 네, 똑같은 회사가 건축한 똑같은 아파트인데 금방 새로 짓는,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하고 이미 기존에 지어져서 낡아져 있는 상태. 어떤 게 값이 더 비싸겠어요? 이게 더 비싸겠죠? 새로 지어서 내놓는 거하고 이미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다릅니다. 새로 지어서 내놓는 경우에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새로 지어서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안 되죠? 예, 새로 지어놓는 신규 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수요자들은 돈 들고 그냥 분양 신청하러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빠져나가고 얼마든지 되죠. 사는 사람은 이게 신규주택을 사는 사람은 시장에 들락날락거리기가 쉬워요. 근데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근데 이제 중고주택은 보세요. 중고주택은 이거 집 팔 때 어떻게 해요? 중개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하면 공급이 되죠. 중고주택은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공급이죠. 그게 우리 집 팔지 마세요 하면 걷어들이는 거죠. 중고주택은 시장에 내놓고 걷어들이기가 굉장히 쉽죠? 굉장히 탄력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신규주택은 뭐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맞나요? 근데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신수탄, 중공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하거나 말거나. 신수탄, 중공탄.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니까. 새로 지어내놓는 거는 공급자들이 금방금방 내놓을 수가 없죠. 근데 수요자들은 돈만 들고 왔다 갔다 얼마든지 분양 신청하러 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죠. 공급자는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신규주택은 수요자가 탄력적이에요. 근데 중고주택은 전화 한 통하면 공급할 수 있다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중공탄 됐나요? 안 되면 신수탄 중공탄으로도 하면 되잖아요. 신수탄 중공탄. 자, 여기에 1%의 세금을 매겨볼게요. 이 정률세요. 여기 200만원, 여기 100만원 같은 1%니까 맞나요? 이게 정률세 아니에요. 정률세요. 같은 퍼센트로.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나누어서 부담할 거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증가되는 현상 때문에. 그러면은 2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부담할 텐데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에요. 신수탄. 얘가 덜 부담하고 얘가 더 부담이에요. 맞죠? 일단 반반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 얘가 덜 부담, 얘가 더 부담이에요. 이게 4대 6이 될 수도 있고 3대 7이 될 수도 있고 2대 8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에 따라, 어떤 경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3대 7로 해보자, 3대 7. 그럼 200만 원이나 30%, 60만 원, 70%, 140만 원, 이렇게 되겠죠? 3대 7로 얘가 덜 부담하면. 맞나요? 그건 제가 그냥 임의대로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4대 6이 되면은 역진세적 효과가 안 나타나요. 3대 7이면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3대 7 볼까요? 여기는 중공탄이죠. 여기가 덜 부담이에요. 여기가 더 부담이고 3대 7로 3대 7로 됐나요? 이제 사는 사람 입장을 보세요. 사는 사람 2억짜리 사는 사람은 얼마 세금 내요? 60. 1억짜리 사는 사람은 누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1억짜리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이게 뭔 순서예요? 이게 이거는 역진세지. 부과하기는 정률세로 부과했는데 지금 1억짜리 사는 사람은 70만원 내는 거고 2억짜리 사는 사람은 60만원 내는 거니까 이게 역진세라고. 부가는 무슨 세로 부과했는데, 정유세로 부과했는데, 세금 부담에 가서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은 굳이 신경 쓰지 말고,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속인 건 없어요. 속인 건 없고, 그냥 탄력성 때문에 그래요. 탄력성 때문에.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누진세로 보여요. 누진세. 처음서부터 누진세라면 여기는 2% 하라면 2% 예를 들어 얘만 400 하라면 400 여기는 그대로 1% 하고 그러면 이게 3대 7이 되더라도 여기는 120 여기는 280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비싼 집을 살 때. 됐나요? 이러할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정률세로 매기면은 역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매길 때는 어떻게 매겨라? 누진세로 매겨라. 이 사람, 누진세로. 그러니까 가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 세율을 더 높이고 또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율을 더 높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뭐 안 돼도 그냥 지나갈게요. 이건 뭐 중요도가 낮으니까. 예. 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중요하고요. 예,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효과요. 양도소득세 그냥 부과가 아니고 중과효과요. 중과 무겁게 매기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뭐예요? 이게 양도소득 시세차익 아닌가요? 양도소득이라는 게 시세차익이에요. 자본이득 투자론에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 양도소득이라는 것을 양도소득에서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의도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바로 뭐예요? 시세차익 양도소득이죠. 투기적 수요자들이 노리는 게 딱 그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 소리는 뭐예요? 시세차익 없게 하려는 거잖아요. 못 가져가게. 그 소리는 투기하지 말란 뜻이죠. 당신들 투기해봤자 그 시세차익 다 세금으로 매길 거니까 투기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공급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중과효과를 동결효과라고 그래요. 동결. 공급이 꽁꽁 얼어붙어 버려요. 공급이 꽁꽁. 이게 이제 동결효과예요. 이게 공급이 줄어드는 거. 자,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특히 주택가격이 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정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집값을 잡고 싶죠. 집값을 잡고 싶으니까 이걸 다시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투기적 수요를 줄이면 이 말이에요. 투기적 수요를 줄이면 올랐던 가격이
내려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공급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가격이 더 올라가 버린 거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14년 전에 14년 전에 8월 31일 날 831 대책, 그게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종부세 생일이라 그랬어요. 종부세 생일. 종부세가 2005년 8월 31일 날 태어났어요. 그때 양도소득세도 중과한다 그러고 대통령이 나서서 앞으로는 투기로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고 그래 봐라 하고 이제 공급을 줄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공급을 줄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또 이게 정책이 바뀔 거 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정부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정책을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정권 바뀔 때까지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안 팔고 버티는 거죠. 그게 공급 동결 효과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이상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엄청나게 이제 정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은 다음 정권 바뀌었을 때 또 이렇게 또 정책 바뀌어 이러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바뀌면서 많은 정책들이 바뀌긴 했지만 걔네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거는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다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동결효과예요. 양도소득세 동결효과. 다음 이제 그 밑에 조세부과의 자원배분 효과 있죠. 자, 요거는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도 약간은 높아요. 중요도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지는 않아서 아무튼 여러 번 출제됐어요. 여러 번 출제됐는데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3, 4월 달에 창문세 얘기를 했죠. 창문세 얘기한 창문세. 1690년대 영국에서 창문세를 부과하니까 사람들이 창문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창문을 안 만들어. 근데 창문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만드는 데에도 자원이 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문이라는 어떤 그게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생산이 안 된다는 게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자원 배분 효과에 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과 자원 배분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기능 측면에서 조세 부과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으나 조세 부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조세 부과가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 또는 사회적 후생손실, 자원 배분 왜곡 같은 말이에요. 조세를 부과하면 대체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재정학을 공부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재정학을 공부할 때, 야, 이 조세를 부과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조세는 그 자중 손실이 하는 게 있어요. 자중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에서 지난번 혹시 말씀 안 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우물에서 물을 깃잖아요. 물을 길어서 이제 집에 물통에 갖다 부을 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물을 가져갈 수는 없죠. 물을 길어봐야 알지. 예. 뭐,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 이고 많이 했잖아요. 남자들은 지게 지고. 근데 이게 물통에 있는 물을 흘리지 않고 가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좀 덜 흘리게 하려고 이렇게 물통에다 바가지를 하나 띄우면 돼요. 물통에 바가지를 띄우면 물이 출렁거려도 덜 출렁거려요. 이 출렁거림을 잡아줘요. 바가지를 올려놓고 가면 좀 덜 출렁거려요. 예. 그게 다 해봐야 알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옮기는 동안에
이게 흘리거든요.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일종의 자중 손실이라고. 자중 손실은 원래 이 자동차 트럭들 있죠. 트럭들 짐 많이 실으면 기름 많이 쓰죠. 그럼 빈 차로 가면 기름 안 쓰나요? 자기 무게를 이동시키는데 기름 들잖아요. 짐 옮기는 데만 기름 드는 게 아니고 짐을 많이 실을수록 기름은 더 쓰겠죠. 그래서 자기 몸무게에 의한 손실이 생겨요. 그래서 세금을 걷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되죠. 이런 세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세도 해요.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천억을 세금을 걷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십억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천억 걷었다고 천억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천억 걷으면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게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재정학을 하면서 야 이거 조세를 부과하면 자원배분이 이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돼요? 비효율을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자원배분 왜곡이 적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적게. 근데 자원배분 왜곡이 어떻게 하는 게 적게 되느냐? 가능한 한 사람들의 행동이 덜 바뀌면 돼요. 조세를 부과했다고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원배분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문세를 매기니까 사람들이 너도 약속이나 한 듯이 창문을 하나도 안 만들어. 이거는 막 굉장히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자, 이게 휘발유세라고 해도 돼요. 휘발유세를 매겼더니 사람들이 휘발유를 소비를 줄이잖아요. 이렇게 줄이는 거하고 이렇게 줄이는 거하고 이게 더 많이 줄이잖아요. 이 소리 뭔 소리예요? 자동차 세워놓고 뚜벅이가 되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 소리는 뭐예요? 하고 싶은 걸 지금 못하고 불편하게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의 왜곡이에요. 조세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원배분 왜곡이 큰지 작은지는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보면 돼요. 그럼 이게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탄력적일수록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더 많이 변하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적게 변하는 거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혀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자원배분 왜곡이 없어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그 1900년대 넘어선가 하여튼 그 무렵에 1890년대인가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어요. 토지 단일세. 그 소리는 다른 종류의 세금을 싹 없애버리고 토지의 소득인 지대, 토지 소득인 지대에다가 100%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봤어요. 물리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 토지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은 여기에 세금, 지대에다가 세금을 100% 매겨도 토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아요. 토지는 그냥 계속 토지 공급량이 그대로 공급될 거니까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류의 세금은 이제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니까 다른 종류의 세금은 매기면은 자원배분 왜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세금은 싹 없애버리는 거죠. 다른 종류의 세금은 싹 없애버리고 토지 단일세예요. 토지 지대에만 세금 매기면은 경제의 효율성이 엄청 높은 거죠. 다른 데 비효율을 없애면서 여기도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자원배분 왜곡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 재정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토지 단일세라는 거예요. 그 토지 단일세의 이론적 배경도 다 이런 거예요. 자원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면. 그 토지 단일세가 시험에 세 번이나 언급됐어요. 그것만. 그것만. 그 외에도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작다?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적다. 그리고 경제적 순손실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적다.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이게 시험에는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근데 이제 정답 지문으로 된 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도도 높고 난이도도 높은 게 자원배분 효과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조세 부과로 인해 자원배분 왜곡이 큰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민간의 의사결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또는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정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거래량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즉 이 경우는 민간의 의사결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민간의 의사결정 변화는 공급 곡선 또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며 자원배분 왜곡이 심하게 된다.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심한 거예요. 혹시 여기 나가는 문제나 제가 지난번에 기출문제 해설하거나 이렇게 수업할 때 거기에 있는 해설 외에 다른 데 모의고사를 이렇게 푸시다가 자원배분 왜곡과 관련된 이상한 해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시중에 해설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는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해설이 돼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 전공자 아니면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난이도 높다 그랬잖아요. 난이도 높으면서도 시험에도 많이 나온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가시는데요. 오늘 문제를 한번 보고 갈까요? 1번에 부동산 조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1번에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기는 하지만 부동산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가 전가되는 것은 자가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관계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임대주택에만 증가 현상이 나타나죠. 자가주택은 나타나지 않고요.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자, 탄력성하고 세금 얘기가 나오죠. 탄력성하고 세금 얘기가 나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냐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앞에서 미리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빨라요.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공비탄이죠. 수탄이죠. 공비탄 수탄. 이걸 줄여서 생각하라고, 줄여서. 글을 한 줄 이상으로 돼 있는 거를 다 그대로 그대로 읽으면 뒤에 거 읽을 때 앞에 거 까먹어요. 그러니까 공비탄 수탄 하면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지금. 이게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덜 부담하는 것을 알고 읽어 나간다고요.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게 빠르다고요. 뒤에 거를 읽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앞에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더 빨라요. 다음에 조세 부과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세전 가격을 높이고 공급자의 수입이 되는 세후 가격을 낮춤으로써 조세 부과 전에 비해 균형량을 감소시킨다. 뭔 소리야? 모르면 패스. 5번. 일단 모르면 패스. 5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상승이죠. 지금 다 틀렸죠, 지금. 4번이 뭔 소리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조세를 부과하면 부과 전에는 어때요? 부과 전에는 1억에 거래됐잖아요. 조세 부과 전에는 1억에 서로 사고 팔았잖아요. 조세를 부과하니까 1억 700으로 올라갔죠. 이건 누구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가격? 세전 가격.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거예요. 공급자의 수입은 9,700이에요. 1억 700이에요. 9,700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읽어보세요. 조세부가는 수요자가 지불하는 세전 가격을 높이고 1억보다 높이잖아요. 맞나요? 공급자의 수입이 되는 세후 가격을 낮춤으로써 조세부가 전에 비해 균형량을 줄이죠. 맞나요? 이 그래프가 다 그 그래프가 다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나올 때는 저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론 들어가고요. 투자론은 자, 여기서 이제 지렛대효과 앞부분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 그 위에 투자와 투기는
투자와 투기는 중요도가 낮고요. 부동산 투자 장점. 지렛대 효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헤지 효과 있죠. 그 다음에 소득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자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지렛대 효과는 따로 얘기를 하고요. 지렛대 효과 중에서 이제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인플레 헤지는 뭐예요? 헤지가 뜻이 뭐예요? 헤지. 헤지가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는 뭔가로부터 보호해주죠. 인플레로부터 보호해준다. 예, 이런 뜻이에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현금, 예금 또는 상품권 이런 것들이에요. 예금에 2%로 가입한 상태인데 1년간 인플레가 막 5% 6% 발생하면은 말해서 되죠. 그런다고 해서 1년 뒤에 예금 찾으러 갔을 때 은행에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고 더 이자를 더 쳐주거나 하는 거 없죠. 현금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 상품권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면 인플레라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라면은 인플레 해치 효과가 모두 있어요.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금 같은 거. 금도 물건 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비싸잖아요. 제가 몇 년 전이지? 제가 처음에 그 우리 바둑 모임 있다고 혹시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총무거든, 총무. 총무니까 이제 행운의 열쇠를 늘 만들어요. 근데 그걸 한 돈짜리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 안 했거든요. 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했어요. 10년 좀 넘었는데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했을 때 한 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20만 원 넘으니까 10년 만에 10년 조금 더 됐어요. 10년 조금 더 된 사이에 그냥 세 배로 뛴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때 덩어리 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급한 김에 이걸 홀랑 팔았거든요. 60몇만 원에 팔고 나니까 막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저하고는 재산하고 재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튼 그 금으로 갖고 있어도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산을 이제 여러 종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쪽에만 몰아서 갖고 있지 말고 이렇게 금융자산도 좀 갖고 있고 실물자산도 좀 갖고 있고 그래서 금도 한 몇 킬로 갖고 있고 아니 뭐 얼마 안 해요. 그 1킬로에 5천만 원밖에 안 해. 1킬로에 5천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천장이죠. 5만 원짜리 백묶음이 500만 원이잖아요. 백묶음이 10개면은 5천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짜리 10묶음하고 1킬로하고 비슷하대요, 이게. 가액이. 그러니까 무게도 비슷하대. 얘는 이제 부피가 많고 얘는 부피가 적을 뿐이지 무게는 비슷하대. 그럼 뭐 그래봐야 뭐 두 개 해봐야 1억밖에 더 돼.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인플레 헤지는 있는데 이제 차이점이 금도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 헤지는데요. 근데 소득이득이 없지 금은. 금은 소득이득이 없다고요. 소득이득이 뭐예요? 임대료 수익. 금은 소득이득이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득이 있는 거죠. 물론 자본이득은 양쪽 다 있죠. 금은 뭐 시세 차익은 양쪽 다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소득이득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은 늘 두 개 생각해야 됩니다. 소득이득 자본이 늘 두 개 생각해야 돼. 다음에 이제 절세 효과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순대이감 있죠. 순대이감. 순영업소 이거 공식 중요합니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계산 문제로. 왜냐면은 이게 달러 한 개밖에 안 되죠.
우리 가유순전 후 할 때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려면은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순대위감에서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이자비용 빼고 감가상각비 빼서 순영업소득에서 이게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하잖아요. 과세대상소득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뭘 계산해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죠. 그때 요거를 이자비용이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를 하잖아요. 비용으로 공제하면 과세대상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과세대상소득이 줄어들면은 세율이 그만 세금이 줄잖아요. 그런 절세 효과가 돼, 절세 효과. 그죠? 자, 근데 가유 순전 후 이걸 다 계산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기 가유 순전 후 요거 계산할 때 요거 영업 소득 여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근데 요거는 숙달만 시키면은 사실은 1분에서 1분 30초 이내로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패턴 딱 정해져 있으니까. 패턴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것만 묻는 문제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영업소득세만 묻는 문제. 다음 자료에서 영업소득세는 이렇게 물으면 뭐만 하면 되니까. 순대기금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은 제가 모의고사에 요것만 출제하는 걸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 먼저 출제됐어요. 요것만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계속 가유순전 후 전부 다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요것만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됐을 정도라면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요거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대기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세금 계산할 때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비용 공제를 한다는 거, 자, 그걸 이제 체크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지렛대 효과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요. 지렛대 효과는 이제 이론으로도 질문하고 이제 계산으로도 질문하죠. 일단 이론으로 질문할 때는 남의 돈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효과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돈을 사용하면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죠. 근데 이제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합쳐서, 그래서 총 자본으로 얻는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러면 지분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정해지렛대 효과죠. 이제 이걸 이제, 계산 문제로는 두 가지로 물어요. 계산 문제로는 요거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와 요거와 요거 차이인 지뢰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지뢰 효과의 크기는 이렇게 물으면 요 두 개를 계산해서 빼기를 해야 되고요. 지분 수익률 하나만 묻는 문제는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으로는 그렇게요. 자, 이제 이게 뜻은 이런 거예요. 뜻은 남의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같아요, 달라요? 남의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총자본 수익률이 20%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돈, 자기 자본 1억을 투자를 하면은 얼마 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번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근데 남의 돈을 1억을 사용하면은 이걸 함께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이 어차피 20%라면 남의 돈도 2천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내 돈도 2천 벌고 남의 돈도 2천 벌고. 근데 남의 돈 사용에 대해서는 뭐를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이자율이 10%라면 말이에요. 남의 돈 가져와서 벌기는 20% 벌었지만 이자는 10%만 주면 남는 1천만 원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럼 나는 3천만 원 버는 셈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 수익률은 30%가 되는 거죠. 총 자본 수익률은 같아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지는 거죠. 자, 이럴 때 타인 자본 1억을 더 쓰면 이 말이에요. 더 쓰면은 어차피 다 2천만 원, 2천만 원 다 20%, 총 자본 수익률은 20%죠.
근데 요놈도 이자 천만 원만 주고 남는 천만 원 또 이쪽으로 오면은 나는 4천만 원 되니 40% 버는 거죠. 예, 이런 효과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해지렛대 효과라는 거죠. 이럴 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그걸 묻는다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진다. 이렇게. 또 정해지뢰 효과가 나타나는지 부해지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이걸 가지고 물어요.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더 크다? 그러면은 정해지뢰, 부해지뢰. 정해지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더 크면. 아시겠죠? 또는 지분 수익률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작으면 그것도 정해지뢰.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부등식을 이제 부등의 요거 묻는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 무슨 지뢰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크기에 따라 무슨 지뢰가 나타나나요? 이걸 물으니까 요 부등호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이. 그러니까 얼마나 싸니잔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싸니잔지. 그게 싸니자면은 그만큼 이쪽이 커지는 거죠. 맞나요? 그럼 됐고 이제 누가 더 크냐에 따라 정해지뢰냐 부해지뢰냐 요걸 이제 1차적으로 묻고 두 번째 2차적으로는 정해지뢰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반대로 부해지뢰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때요?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남의 돈 10%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 돈으로만 1억 투자를 하면은 그냥 얼마 벌고 마는 거예요. 5% 벌고 마는 거죠. 근데 남의 돈 1억을 쓰면은 얘도 벌기는 5% 벌어올 거 아니에요. 총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은. 근데 주기는 몇 프로 주기로 했어? 10%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얹어주면은 나한테는 남는 거 없어요. 5%만 얹어주면 되니까 나는 못 벌었다 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돈을 더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도 5% 오면 여기도 5%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5% 채워지고 여기 모자란 5% 채워주는 건 이걸로 채워주면 되는데 여기 모자라는 5%는 내 원금에서 채워줘야 돼. 그럼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5%가 돼버려요. 맞죠? 이렇게 부해지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이걸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 정해지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고 부해지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중립적 지뢰일 때는 타인 자본을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묻는다고요. 다음에 가장 난이도 높게 질문을 했는 게 이거예요. 부해지뢰가 나타나는 경우 타인 자본의 사용을 줄여서 부해지뢰를 정해지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손실의 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를 이익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남의 돈 사용을 줄이면. 됐나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질문했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또는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이 증가하여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남의 돈을 사용을 많이 할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 비율은 남의 돈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 맞나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겁니다.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은 내 거 40%다 이 뜻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은 40분의 60 이렇게 돼. 내 거분의 남의 거니까. 예, 글쎄 또 오래됐다고 또 까먹었어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이 60%다. 내 거 40%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럼 부채 비율은 40분의 60. 대부 비율이 80%다. 내 거는 20%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20분의 80. 이렇게 된다.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자, 아무튼.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면 계산 문제로 총자본 수익률과 이걸 계산해야 되죠. 총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는 총 투자액분에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 다 해야 되죠. 이 소득이득은 순영업소득을 말하는 거고 자본이득은 시세차익을 말하는 거죠. 지분수익률은 어떻게 해요? 지분투자액분에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 다 더한 후에 뭐를 빼야 돼요? 이자를 빼는 거죠. 이자 이렇게. 그래서 지뢰효과의 크기 하면 요 두 개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보시면 오늘 문제 2번 타인자본 60억을 포함하여 100억 원의 부동산에 투자한 후 타인자본 60억을 포함하여 100억 원의 부동산에 투자한 후 1년간 2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렛대 효과를 올바르게 계산하면 1번에 정의 지뢰 효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묻게 돼요. 부여 지뢰 효과 단 차입 이자율은 이제 연 10%예요. 자 여기서 일단 총 자본 수익률은 뭐예요?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100억이죠. 100억. 그리고 여기서는 소득이득 자본이득 안 나누고 있죠. 예, 안 나누고 그냥 얼마예요? 24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총 자본 수익률을 제가 질문한 적은 없어요. 최근 10년간. 최근 10년간은 전부 다 얘만 질문했어요. 얘만. 얘만 질문했는데 혹시라도 얘를 계산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질문한 적은 없어요. 질문한 적은 없는데 총자본수익률을 계산하더라도 암산으로 거의 될 정도로 총자본수익률은 대체로 쉬워요. 그냥 이런 정도 거의 대부분 암산. 그러니까 자본이익을 따로 줘도 예를 들어 1억짜리 총투자액 1억에 순영업소득이 800만원이고 순영업소득이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이 2% 상승하면 금방 금액이 200 나오나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 천만 원. 이게 거의 암산되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천만 원 10%. 거의 대부분 총자본 이렇게 나왔다고요. 대부분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순영업소득과 가격 변화 이거 두 개를 다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 이렇게 나오죠. 24%. 다음에 요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40억이죠. 그다음에 여기 소득 이득 자본이 합쳐서 24억인데 이제 이자를 빼야 된단 말이에요. 남의 돈 얼마 빌렸어요? 60억 빌린 것에 대해서 몇 프로? 10%. 그럼 여기 40분의 몇이에요? 6억을 빼는 거죠. 그럼 18억인가? 맞나요? 이건 18이면은 0.45, 45% 나오나요? 그럼 몇 프로? 21%포인트죠. 21%포인트 정의 지뢰 효과. 맞나요? 이것도, 이걸 21%포인트 부의 지뢰도 써놔야 되는데, 부의 지뢰를 안 써놨네. 정의 지뢰인지 부의 지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 지뢰, 부의 지뢰. 이게 더 높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거는 정의 지뢰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데요. 총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같을 때는 언제예요? 안 썼을 때. 그렇죠. 안 썼을 때. 그때는 똑같아요. 그럼 타인 자본을 쓰면은 뭔가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나요? 요게 바로 지뢰 효과의 크기예요. 타인 자본을 써서 나타나는 효과니까.
맞나요?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을 때는 타인 자본을 안 썼을 때는 똑같고 타인 자본을 쓰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0이면은 중립적 지대가 되는 거예요. 0이면. 0이면은 남의 돈 사용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으니까. 맞나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지뢰 효과의 크기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남의 돈을 얼마나 싼 이자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까 이거 10% 20% 남의 돈 1억 쓸 때는 얼마였어요? 30%였죠? 남의 돈 1억 쓸 때는 정의 지뢰 나타날 때 여기가 30%인 이유가 여기가 10%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가 15% 차이면은 15%면 요 차이가 얼마 돼요? 5%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가 25%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냥 5%면 얼마나 싼 이자예요? 15% 싼 이자죠. 그럼 여기가 35%가 되는 거지. 남의 돈을 하나 쓰면 요 거리만큼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요 길이만큼. 이게 이제 요 얼마나 싼 이자예요? 그러면은 15%포인트 싼 이자예요. 15% 맞나요? 그런데 남의 돈을 두 개 쓰면은요 이렇게 여기가 다 20% 20% 버는데 20% 20% 버는데 요건 다 내 거고 내가 보니까 요거는 5%만 주고 15%가 얹어지면은 35% 되잖아요. 얘도 또 5% 주고 15% 얹어지면은 50% 되겠죠? 몇 배로 튀는 거예요. 요 길이만큼이. 두 배로 튀는 거예요. 두 배로. 요 길이가 15%잖아요. 15%에 두 배 몇 프로? 30%가 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싼 이자를 이용하느냐. 여기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남의 돈을 몇 배 쓰느냐. 남의 돈을. 남의 돈을 한 배 쓰면 한 칸 오잖아요. 요 길이 몇 칸? 한 칸. 15% 싼 이자를 한 칸 온다고. 한 배 쓰면. 남의 돈을 두 배 쓰면 두 칸 간다고. 15% 갔다가 또 15%. 맞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싼 이자인지의 첫 번째 걸려있고 남의 돈을 몇 배 쓰느냐에 걸려있겠죠.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싼 이자인지를 보라고요. 얼마나 싼 이자. 여기다 곱하기 뭐예요? 몇 배인지를 보라. 몇 배.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얼마나 싼 이자인지는 뭘 보고 판단해요? 총 자본 수익률과 이자율 보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에 빼기 뭐예요? 이자율. 이걸 부채 비율로 몇 배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저게 더 쉽습니다. 저렇게 푸는 게. 그러면 이제 연습해 볼까요? 내가 6%로 빌릴 수 있대요. 6%로 빌릴 수 있대. 요거 가지고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을 9%를 낼 수 있대.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1억, 타인 자본이 1억, 1:1이면은 이때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요걸 묻는 거예요. 요거, 요거. 얼마나 싼 이자를? 3%포인트 싼 이자를 몇 배 뻥튀기예요? 1:1. 한 배. 그러면 몇 프로? 12%가 되겠죠. 요 한 칸만 올라가면 되니까. 요 길이하고 간격이 똑같이 올라가라, 간격이. 맞아, 아니에요. 그럼 저런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이런 계산. 이제 좀 느낌이 와요? 조금 와요, 조금. 이제 걸음마 떼기 시작했네, 이제. 남의 돈을 또 한 개 더 쓰면 타인 자본 2억 하면은 타인 자본 이렇게 해서 두 개 쓰면은 내 돈에 몇 배 써요? 두 배 쓰죠. 그럼 요 길이에 몇 배? 두 배. 요 길이가 3%잖아요.
한 칸 가고 또 한 칸 가면은 15%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근데 남의 돈이 내 돈의 1.5배라면 요 3%잖아요. 3%의 몇 배? 1.5배만큼. 그렇지요? 4.5%만큼을 뛰어 올라가야죠. 그럼 몇 프로? 13.5%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이 기업 활동할 때 CEO들이 투자 의사 결정 내릴 때는 언제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야, 그 몇 프로 빌릴 수 있대? 이자. 6%는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 몇 프로야? 9%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조달할 수 있어? 그럼 이 정도 조달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13.5% 되겠네. 금방 13.5%가 나오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감이 오세요, 좀. 그러니까 이런 의사일정은 언제 저거 계산하고 있느냐고. 이럴 때 써먹는 개념이라고요. 거기에다가 부채 비율이 여기에 써먹는 거라. 부채 비율. 대부 비율과는 완전히. 대부 비율과는 완전히 다르죠. 부채 비율은 여기 써먹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에서. 몇 배 할 때 써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돈 분에 남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 거 분에 남의 돈. 대부 비율은 그게 아니잖아요. 대부 비율은 전체 중에서 남의 거잖아요. 대부 비율은 2.5억 분에 1.5억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10분의 6에 60%에요. 대부 비율이 60%란 얘기는 부채 비율은 1.5, 내 거 40%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 분에 남의 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내 거 분에 남의 거 개념하고 부채 비율 개념과 남의 거 비율 개념은 써먹는 곳이 달라요. 써먹는 곳이. 물론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긴 하지만 부채 비율은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전문가들도 실수할 수 있다고요. 출제할 때 부채 비율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부 비율이라고 잘못해가지고 출제 오류가 돼서 정답이 없는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요.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간 것 같으니까. 지렛대 효과는 확실히 이제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위험과 수익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